손자 선일 씨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왔어요. 저기 왔어요. 방은 왜 이렇게? 이거 장바구라는 거. 응?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가고. 손주가 먹고 그렇게 다 사가지고 왔네. 저번 반찬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빼놓지 않고 사왔네요. 뭐야? 늘 할머니에게 살가운 손자. 할머님이 리액션이 좀 강하셔가지고 재밌어요. 간주는 터지게 간주는데 간주 깜짝깜짝 놀래. 자꾸만 장난 많이 쳐요. 근데 간지리기도 하고 가다 주물러도 보고 그냥. 짐을 풀자마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선일 씨. 갔다 올게 할머니.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4살 딸을 둔 가장인 그가 이틀이 멀다 하고 신도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건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랍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집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저희 식구들 뭐 이제 손자 손주들 다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좀 평수를 좀 넓혀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짓기 시작했죠. 2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부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발품도 마다하지 않았죠. 형제들도 이심전심이라 틈날 때마다 함께 궁리하며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 2층 다락방 마감 작업이 한창인데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공사도 어느새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전문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전문가도 이렇게 못해요. 나도 집 짓는데 이렇게 가서 보고 그러는데 업자가 이런 식으로도 해질 않아요. 그 밑에 그 벽돌 사이에 이거 하는 거 업자가 이렇게 해주고 와서 여기가 할머니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황토하고 바다 가구 벽면이 다 황토거든요. 황토에다가 그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시면서 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아. 네, 네. 작업 시간도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각. 할머니는 딸과 함께 만두를 빚고 있는데요. 기계 계속 만들라고 텔레비전도 늘 나오잖아. 할머니의 고향은 개성입니다. 할머니 만두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전에 친정엄마 하는 거 보고 배웠지.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가 백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합니다. 이쁘게 빚어요. 손도 빠르고 재요. 빨라. 재 되는 소리는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네. 빨리 되는 소리야 이게. 할머니의 만두를 특히 손자가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더 신나게 만들 수밖에요.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끝낸 사위와 손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아, 이제 다 마치고 왔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끝.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어? 오늘 뭐 하셨어? 쟁이. 예. 텔레비전 보고.
짜잠자고 그거 뭐 있어? 뭐 아무것도 안 했네. 손주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집 지느라고 힘들게 일하는데 할머니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뭐해? 그래 내려가서 저거 할게. 그래요 알았어. 할머니가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이 만둣국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거 싱겁나 안 싱겁나 맛보시라고. 응? 싱겁나 하잖아. 아 맛있다. 안 싱거워요? 응. 할머니와 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큼 짭조름한 반찬이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 한 그릇 뚝딱 비우셨네요. 난 먹는 데 1등이야. 잘 먹었어, 할머니. 잘했습니다. 내일 또 부탁해요. 웃지 말아요. 밤이 깊어지자 사위가 할머니의 잠자리를 살핍니다. 이 일인복이 안 들어가나? 안 들어와. 저 이불 덮을 거예요? 이불 덮어 보래. 안 덮어? 응. 그냥 주무셔? 응. 그럼 편히 주무셔. 어서 들어. 어느새 아들이 다 됐습니다. 어떤 내 마음이 좀 우울하지. 사람이 너냥 저럴 때도 없잖아. 우울하고 우울지. 근데 이렇게 또 노인네를 보면 또 거의 또 풀어지고 그래요.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사셔도 건강하게 저렇게 사니까 저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사위의 마음을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겠죠?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똘똘아! 똘똘아! 똘똘! 아, 온다. 아침마다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강아지 똘똘이. 4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식구죠. 딱딱해서 먹었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할머니. 이웃 할머니도 미소로 화답합니다. 아이고, 이 동네도 노인이 30명이래요. 그런데 가는 사람은 섬 이모저모를 푸는 동안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두 사람 사이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웃으세요? 나 바보가 돼서 그렇죠. 바보가 돼서 그런 거야. 바보가 돼서 그런 거 봐. 이 노인네요? 네. 맨날 웃으시죠 뭐. 마음이 좋죠 뭐는. 서로 웃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웃으시면 어떤 게 좋으세요? 몰라. 덮어놓고서 웃으니까. 할머니의 웃음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시다고요? 네. 한국에서 나오실 때.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만남에서부터 촬영이 진행된 5일 동안 일상 곳곳에서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포착했습니다. 만나고 웃고만 가가 그냥. 할머니처럼 잘 웃으면 건강해져요? 그럼. 나처럼 웃으면 자꾸 웃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할머니의 건강 비결이네요? 응. 이른 아침. 다시 이렇게 가면 돌려봐, 돌려봐. 아이고, 돌리긴 해, 돌려요. 세탁기가 뭐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이쪽으로 두꺼운 담요를 두고 옥신각신 중인 딸과 사위.
세탁기 빨리 안 줘요. 잔뜩 물 먹은 담요 탓에 힘들 텐데도 희한하게 깨가 쏟아집니다. 빨래 다 했나? 네. 그 현장을 할머니가 놓칠 수 없죠. 그렇게 해요. 야, 과정아. 네, 그렇게 해요. 이제 또 이렇게 있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했다. 아이, 힘든 사람하고 같아, 이 아저씨.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엄마 했지? 칠순줄에 접어든 딸과 사위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웃음꽃이 핀 할머니. 둘이서 이렇게 담배 빠는 거 보니까 좋잖아요. 웃음을 선물 받았으니 할머니도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공일하다 실한 가닥을 바늘에 가뿐하게 꿰었습니다. 나무들도 잘하셔. 듣고 있지. 난 이 바늘 끼 못 껴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일하느라 뜯어진 딸의 토시를 정성껏 기워가는데요. 95세 나이에도 한 땀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너무 넓은 것. 바느질 해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 좋지 뭐. 이렇게 구부질 끊어져갖고 그냥 어깨 주물러 줄게. 이거 하나 어깨 아파시니까. 난 어깨 이렇게 반지도 꽉꽉 주물러면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고 가만가만히 주물러주면 좋다 그러고. 그날 오후 외출할 채비를 하는 딸과 사위. 보고서 들렀다가 소금 사갖고 그러고 올게요. 밖에 나가지 말아요. 뜨거워요, 나요.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들이지 말고요. 딸 부부가 떠나자마자 꼼지락거리며 일을 찾아 나선 할머니. 딸이 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일거리를 두고 쉬는 건 할머니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65년 전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홀로 4남매를 키우는 동안 한시도 일을 놓은 적이 없죠. 당신이 백수를 바라보고 딸이 70이 되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그때 뭐 하다가 못하면 내가 또 좀 해주면 조금 해 도와주면 낫지 않아. 그러니까는 조금 도와줄까 하고. 여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여전히 더운 날씨인데 할머니는 땡볕 아래서 나물 말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뭐해요? 빨리 갔다 왔네. 응? 빨리 갔다 왔어. 빨리.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갔는데 왜 나와서 이러시냐고, 일하시냐고. 또 일해. 응? 혼자 종종 걸음쳤을 할머니 생각에 답답한 딸. 왜 밖에 나가서 하지 말래도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갔어요. 아, 그냥 그것저것 뒤져보려고 나간 거지. 나 이렇게 뜨거운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엄마의 마음은 이길 수 없는 모양입니다. 거둬야 했으니까 나갔지 또. 내가 할까 보니 미리. 그거 가서 미리 거둬야 가. 거둬놔야지 또. 고마워요. 아 고맙지 뭐 그것만 좀 어떨까. 자네 같은 거 거들어줘가지고. 그거 뭐 그까짓 거 가서 가서 걷고 뭐. 다음날.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밭에서 따온 토마토에 구수하게 삶은 옥수수까지 두 손 가득 챙기고 길을 나섭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주 세창 갖다 주러 가요. 집 공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세찬 배달을 자청했습니다. 여기다! 야, 성기야! 아, 뭘 하셨어요? 아이고, 힘드신데. 이게 뭐야? 네? 뭐야? 옥수수, 호기수. 아이고, 도마들 또 다. 내려오세요, 아버지. 배짱 먹는 거 하지. 뭘 또 갖고 오셨어? 같이 더. 옥수수가 참 맛있어요. 할머니가 옥수수 때가 되니까 맛있지. 할머니가 갖다 주셔서 맛있는 것 같아. 할머니의 정성에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새참을 먹고 나서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방. 아, 네. 네, 여기 할머니 방. 바닷가 쪽도 한 번씩 보시고 계시라고 창을 두 개를 그래 두 개 됐어 하는 거. 뭐 왔나? 풍경보다 손자의 마음 씀씀이가 더 예쁩니다. 손자가 지은 집 보니까 어떠세요? 왜 이리 만떴었지 뭐? 얼마나 저거 애를 쓰고 저거 했나 그래서 그냥 아무튼 기특하다. 2층은 할머니 힘드시니까 올라가지 마. 올라간다. 응? 올라가. 올라가 볼 거야? 네, 올라가. 올라가신대. 자식들이 땀 흘리며 만든 곳. 할머니는 모두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2층이 더 멋있지 할머니. 그러게. 응? 아니 운동장이 아주 그냥. 여긴 또 뭐야? 아니 아이고. 저기도 또 이구석도 있고 이야 피란 죽으면 피란 나와서 죽고 좋겠다. 가족의 사랑으로 만든 집 이곳에서 지낼 날들은 할머니를 더 웃게 만들 겁니다. 저기 포트나무도 있고 뭐 밤나무 그냥 별거 다 있네 저기. 오래오래 사시라고 건강. 오래오래 살아야 건강. 그래, 그런 거다 구경하고 살아야지.